반갑습니다. 벌룬세포의 김태윤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바로 무지개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던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알면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 큰 장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만들었었던 거,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풍선이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시죠. 자, 먼저 저는 이제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도 많이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단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원래는 한 가지 컬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이게 약간 팔자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총 3개 그러고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강의를 하는 저조차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색깔을 6개를 전부 다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여러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원래는 일단 원래 하나로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맨 아랫단, 그리고 중간단,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서 총 3단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 단 거 기준으로 저는 그냥 손가락 한마디 정도 당기고 다 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불었죠? 그 상태에서 발음 두 번 빼주시고 그대로 매듭을 묶어줍니다. 한 번에 묶은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네, 약간 동그란 풍선 두 개 이렇게 해서 묶듯이 묶으면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세 개를 불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요것도 접어꼬기겠죠? 이거를 총 세 개를 만들어주시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거를 막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거를 전부 다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빨주노 초파남보 순서대로 갈 건데, 일단 하나씩 그대로 하나, 요거를 6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둘 곳 없잖아요. 그러면 끼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주, 자, 이렇게 된 거를 하나씩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 보 파보, 빨주 노초 파보 해가지고 보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일단 만약에 아까처럼 원래대로라면 요게 그냥 세 개 만든 거예요. 그대로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끝! 이렇게 해서 몇 번 더 돌려주세요. 네, 그냥 방울끼리 꼬듯이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꼬투리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제가 왜 무지개 색깔로 했냐면요, 순서대로 좀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했습니다. 빨주노 초 빨주노 초 파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돌려서 하나는 가로로 하시고요, 다음 순서 거, 내 첫 번째 거 말고 다음 순서 거를 가로로 두세요. 이 상태에서 세로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통과 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것도 얘가 세로,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니까 그대로 세로 가로 다음 거 통과. 네, 그럼 또 다음 거 뭐예요? 무슨 색이지? 초. 에이, 자, 노란색이 다시 세로로 돼서, 세로라는 게 제 몸 기준으로 요렇게, 네, 이게 뭐라고 하죠? 수직? 아무튼 나를 보고 세로로 이렇게 얇은 모습으로, 네, 얇은 모습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거 다음 거를 그대로 가로로 통과. 이 통과라는 것도 아래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려서 다음 색 파란색, 얘 세로, 얘는 가로, 그대로 통과. 그리고 또 파란색에다가 보라색이겠죠? 돌려서 그대로 보라색을 가로로 둔 다음에 통과.
통과라는 건 항상 이렇게.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순서로 돌아가야 되겠죠. 보라색, 그 다음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요거를 그대로 꽃 모양이 좀 안쪽으로 모이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모이게끔 해서 빨간색, 이제, 보라색, 세로, 그리고 얘 빨간색 가로로 돌려서 통과. 뒤에를 봤을 때 빨주노 초 어디였어? 초파보. 네. 빨주노 초파보. 이런 식으로 되고, 앞을 그대로 돌려오면 약간, 이게 꽃인가? 싶어요. 약간 모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꽃 모양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일단 맨 아랫단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혹은 같은 크기로 넣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4개짜리 똑같은 건데 4가지 컬러만 해가지고 쌓으면 그게 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꽃이라기에는 약간 좀 그 에버랜드 마크 같지 않아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말고 한번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 3단 그냥 빠르게 감기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지 한 마디. 일단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색깔이 아예 원색이죠. 이렇게 해야 꽃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약간 장미라는 거 옛날에 되게 많이 썼어, 그치? 장미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한 색깔로 하는 것도 일단 보세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설명은 똑같이 할 거예요. 네, 보시면 첫 번째 거를 세로로 두고 두 번째 거 가로 통과. 통과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대로 다시 세로로 잡고 세 번째 거 세로 가로 통과. 네,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요거 두 개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요거 세 번째 거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거를 그대로 가로로 두고 통과. 네, 벌써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까지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 그대로 잡고 또 다섯 번째 거 가로로 두고 통과. 네, 아마 이제 슬슬 여기서 빨리 감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거 세로로 두고 여섯 번째 거 가로로 두신 상태에서 세로 가로 통과. 그리고 이거 그대로 여섯 번째 거를 첫 번째 걸로 가로로 해서 통과 해주시면 아래쪽이 약간 좀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 굉장히 이쁘죠. 예.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모양은 똑같고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펌프가 1.8초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요거 1단이고요. 네, 이게 1단에는 조금 더 넓어야 뭔가 좀 이쁘거든요. 다음 단에 쌓을 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펴지겠죠. 네, 요거를 그대로 2단도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딱 이렇게 합쳐지기만 해도, 그쵸? 옆에서 봐도 약간 연꽃 느낌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해두고 내가 이렇게 싹 피어나는 거지, 이렇게. 오, 깜짝이야. 컷.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 요거 크기가 조금 더 작아요. 네, 이게 1단, 2단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1단, 2단. 아무튼, 네, 잠깐 크리스마스가 보인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단은 약간 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샵. 자, 여러분들 요거는 펌프팁이에요. 저는 원래 그 샵을 만들 때 요거 똑같은 방식인데 네 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때 풍선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원래는 진짜 풍선 잘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풍선 개수가 점점 적게 들어가요. 네, 그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펌프는 아닌데. 불었죠? 이 상태에서 이 정도. 그래서 진짜 말랑말랑하고 얇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빼신 상태에서요,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이 묶어주시고요. 여유롭게? 아, 그래? 펌프 들어올래? 여유롭게 묶어달래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빈틈이 좀 있게끔 묶어달라고 하네요. 네, 그 상태에서 당겨서 이거 정말 툭 하면 바람이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반을 접는 거예요. 당겨서 정말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도 얘가 두꺼워졌습니다. 예. 네. 야, 이거 개발한 사람은 진짜.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삐에로 했을 때 약간 TMI인데 이거 약간 풍선 개수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한테 조금 더 이득이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세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요. 세로, 가로, 넣고. 그리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큰 걸로 도전해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 세로, 가로. 네. 벌써 약간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리고 또 세로, 가로. 그리고 마지막 세로, 가로. 이렇게 하면 딱 샵이 뭔지 아시겠죠? 샵, 샵. 이게 마지막 단입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와우. 자, 두 번째 단이에요.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에 있는 요거, 요거를 하시는데 약간 역순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작은 거부터 이렇게 쥐입구 남은 거나 이제 끝부분 남은 거를 그대로 꽃잎 아무데다가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그냥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단, 아 가장 마지막 단, 제일 작은 거 그 쥐입구거든요.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뒤쪽에다가 통과시켜서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아무데다가 같이 묶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써 하나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틈, 빈 공간이 조금 보이면 안 이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오므려주세요. 이렇게. 네. 자, 오므림 꽃이 됐죠. 그 다음에 또 2단에 있는 거 그대로 당겨가지고 여기 3단에 있는 곳 여기다가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당겨줍니다. 쭉. 쭉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지막 단에다가 매듭 묶어서 해주면 따란! 오! 약간 살짝 안 맞물려 있으면요 여기 살짝살짝 돌려주세요. 약간 같은 결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쁘고요. 얘 여기고 얘 여기 있죠. 근데 이 사이에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뭔가 꽃이 뭔가 숱이 많아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데 그냥 줄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줄기는 트위스트 기법이라는 위빙 기법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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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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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초록이 뭐야? 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우렁각시 이렇게 네, 이렇게 가운데 요거 했는데 요게 또 근본이었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 게 근본이었는데 험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가운데 봉오리를 꽂고 사라졌습니다. 예. 제 앞에서 지금 웃고 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네, 요거 잠깐 앞에 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초록색 두 개 끝까지 불어주셔도 되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잎도 만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그냥 잎 없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기고 다 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기고 다 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뭔가 맨 처음에 여기 꽃 받침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어꼬기 하나, 그리고 다른 것도 접어꼬기 하나. 주입구 통과시켜 주시고요. 원래 세 개로 하면 세 개 해가지고 딱 세 개 받침이 되는데 그냥 두 개만 할게요. 돌려주시고요. 풀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트위스트 기법 들어갑니다.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고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잡고 돌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점점 뒤로 빼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세 개 삼지창 해가지고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서 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 이렇게 꼬이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면서 살짝 아래를 누르면서 약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면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안 돌아가기 때문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돌려주고 넘기고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가면 그대로 돌려지는 방향 있죠? 꼬여지는 방향 방향대로 그냥 주먹 잡고 슉슉 해주고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벌려서 아무거나 하나 통과시켜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 다시 꼬아주시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됩니다.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여기 남은 거 주입구 있으시죠? 아, 주입구랜다. 자, 그대로 남은 거 짜투리 부분 이용해가지고 당겨서 고정해주시면 이렇게 꽃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큰 대형 장미, 네, 이육공을 활용한 대형 장미를 알아봤고요. 요걸로 아까 제가 살짝 스포가 됐었죠? 네, 이렇게 아무튼 뭐 트리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뒤집으면 트리는 만들 수는 있겠죠? 네, 많은 기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법 활용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이제 꼭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느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